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강으로 모여들었대요. 대박. 거기서 뭘 때렸대요. 어머? 뭘 때렸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아니, 허준 변호사 뭘 때린다는데 왜 가만히 들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잘멍 때리나 그걸로 대회를 한 거예요. 저게 벌써 올해 10년 차를 맞는 멍 때리기 진짜예요? 대회가 진짜 있어요. 어머나. 어제 오후 잠수교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대회에 멍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 자체만으로도 경쟁을 했어요.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0팀이 저렇게 참가를 한 거예요. 진짜요?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직업도요, 학생, 정신과 의사, 뭐 소방관, 데이터 언어학자, 정말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규칙이요, 9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보면 되지? 안 됩니다. 휴대전화 보면 안 되고요. 뭐라? 졸거나 잠들어도 안 되고, 웃거나 잡담도 안 돼요. 뭐라? 그냥 진짜 멍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음료 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명 교수님, 예. 우리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너뭐 하니? 멍 때리는데요. 이게 멍 때리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이게. 힘들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선발을 했느냐? 아하. 1, 2, 3등을 네. 첫째. 관객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 저 앉아 있는 분들 주변에 관객들이 있거든요. 네. 관객들이 투표를 합니다. 아, 네. 투표에서 제일 높아야 되고요. 아하. 두 번째는 뭐냐? 심박수를 봐요. 아하. 안정적인 심박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중에 1등은 누가 했느냐?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권소화 씨. 어머나. 2등은 포항에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김현지 씨. 그리고 3등이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곽윤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멍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지가 있다는 걸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